GL 라인 4,908만 원 부가세 포함, 아르메스 9.0 9천만 원 부가세 포함, 똑같은 9인승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자, 장마가 소강 상태인 오늘은 수요일 만나요, 심피디님.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나름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래요. 두 대의 차량이 있는데 본 차량은 GL 라인, 차량 금액 포함 4,900만 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차량은 제가 이번에 바꾼 차량입니다. 아르메스 9.0 차량인데 두 대의 차량 금액이 무려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모두 9인승이고 9인승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 뭐 누구는 9천만 원짜리 차를 부가세 공제 받고 누구는 뭐 4,900만 원짜리 부가세를 공제를 받고 그리고 실내는 9인승 똑같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GL 라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아트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제는 카니발 살려면은 기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으로 오고 있어요. 왜냐? 차량 빨리 출고 되지 꼭 필요한 옵션만 튜닝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등록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GL 라인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순정 상태 그대로여서 바뀐 거 아트원 목쿠션 중요하죠. 50만 개 이상 판매된 그리고 순정 시트에 통풍 열선 다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와 상벤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컬러까지도 GL 라인의 기본으로 포함되고 2열이 중요하죠. 2열 많은 분들이 차를 사면은 물론 튜닝, 기본 튜닝, 바닥 등을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또 실용적인 것을 GL 라인에 담았습니다.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는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요트 바닥에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데 회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보기 상태.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전 기능뿐만 아니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아트원의 특허죠. 그리고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렇게 뒤보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3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3열에 독립 시트에 이렇게 앉으면은 9천만 원짜리 아르메스에 들어가는 의전용 시트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을 올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상당히 편합니다. 뭐 의전용도 부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를 딱 놓고 엄마랑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회전 시트가 제공을 하죠. 그리고 아트원에서 제공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원단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완벽 차단, 완벽 개방되는 물론 순정 망사형 커튼이 있습니다만은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훨씬 더 차단 효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제 키가 173인데 닿지 않아요. 예, 로우 카니발도. 그리고 천정 부분은 한번 좀 비춰주죠.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GL 라인에는 요트 바다 허니콤 블라인드 회전 시트 그리고 아트 포켓 목쿠션 등이 기본으로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값 포함 그리고 튜닝비 포함 4,900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8만원 추가해서 4,908만원의 부가세 포함으로 9인승을 유지하면서 출고되는 아트원 GL 라인도 많은 관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는 뭐 다양한 카니발이 있는데 로우 카니발 GL 라인 4,900부터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본 9인승으로 유지하는 그리고 7인승으로 유지하는 그리고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게다가 이번에 출시된 아르메스 9.0 지금 상당한 관심을 주고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모두 아르메스 9.0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GL 라인은 4,900인데 아르메스 9.0 9천만원 물론 부가세 포함이고 모두 9인승 유지하기 때문에 뭐 사업자 혜택 버스 용도로 기타 등등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쯤 야 가격 차이 이렇게 두 배 나는데 누구는 뭐 이런 차 타고 누구는 저런 차 타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차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차량 비춰주시죠.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고 제 차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차를 황제 차박에서 바꾼 이후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또 삶이 바뀐 것 같아요. 신피님 실제로 뭐 골프도 자주 가지만 자 보여지는 거 풀트리밍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시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있죠. 야, 이 냉온 컵홀더가 실제로 요즘에 잘 써먹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켜놓으면 녹지 않는 거. 그리고 핸들은 아르메스 9.0의 추가 옵션입니다. 80만원 추가 옵션이고 바닥 쪽엔 동일하게 컬팅 자수 베이스에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GL 라인과 다름이고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도어 스카프 그리고 헤링분 요트 바닥 보조 매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메스 시트죠. 이 시트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트에 올라가서 착지를 했습니다. 자, 가장 필요한 거, 자, GL 라인에 없는 거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시트백 테이블이 있고요. 시트백 테이블에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어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가장 이 의자에 앉으면은 뭐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선 딱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하는데 기능이 10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중력 상태. 무중력 상태에서 켜기 하면 시트가 바로 무중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모드만 해주면은 오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죠. 자, 게다가 돌아가기 누르고 마사지를 한번 또 합니다. 등 지압, 허리 지압 켜기 딱 한번 우와. 자, 그리고 요즘에 덥죠. 다시 돌아가기 해서 통풍 시트 3단으로 딱 틀어주면은 우와, 골프 치러 갈 때는 잠을 안 자는데 골프 치고 올 때는 그냥 다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묘수를 또 생각을 했죠. 자, 피곤하고 하니까 모두 잠들으니까 운전하는 사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저는 무중력을 한번 끄겠습니다. 자, 원상태로 하고 바로 노래방 블루투스 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는 없는 노래가 없죠. 노래 딱 틀고 마이크 딱 주면은 절대 못 잔다는 거. 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아르메스 9.0에만 들어가는 스타라이트가 있습니다. 단색 컬러가 아니고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로 같이 센터미 사이드 쪽에 있는, 그죠? 너무 예쁘죠. 이거는 뭐 밤에 보면 거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르메스 9.0에만 들어가는 은하수 조명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풀 트리밍도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도 일반 허니콤 블라인드가 아닌 암막 맞죠? 암막 허니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막 좋다. 너무 좋은데. 네. 풀 트리밍도 같이 된다는 사실. 자, 많은 분들이 와, 뭐 9천만 원이면 비싸다. 뭐 싸다. 뭐 말씀들 하시는데 뭐 G90 EV9 그리고 GV80 등과 비교했을 때 과연 가성비가 있는지는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톤에서 30년의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거 보여드렸고 보이지 않는 곳에 4개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이 에어컨 바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사실은 실용적인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톤에서는 아름답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것을 훨씬 더 추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술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2열은 정말 편한데 자 3열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트의 매력이죠. 바로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은 시트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팔걸이 부분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죠. 즉 3열의 통로석을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보가 되면 제가 몸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가 173인 성인이 이렇게 확보된 통로를 통해서 가볍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루프키 되면 또 유리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3열에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3열로 탑승을 했습니다. 신피님 그 버튼 한번 뒤로 버튼 한번 눌러주시죠. 네, 3열을 탑승했을 때 다시 원위치를 시켜줍니다. 어디까지? 뭐 상관없어요. 스톱. 뭐 끝까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착석을 했고 충분히 앉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앞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뒷사람이 앞에 시트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거기까지 와우 좋아. 그리고 3열 시트 착석한 것은 뒤에서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심피님이 자 설명한 대로
3열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받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열이 지금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의전용 상태죠. 그 상태에서도 3열 공간이 남았고요. 시트가 제 키가 173인데 와우,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마찬가지로 3열에도 시트 조절 버튼이 있는데 앞뒤 조절 그리고 등받이 조절, 등받이 조절도 역시 누르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이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풍 열선이 모두 포함된 3열 아르메스 시트, 정말이지 아트원에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착석을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 뒤쪽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트가 전후로 이동을 하는데 뒤로 최대한 빼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 바로 아르메스 시트의 특징입니다. 자, 신피님 나 내려야 돼. 내리려면 앞으로 가서 앞으로 전진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의자가 앞으로 쭉 가면서 이 부분이 쫙 벌어지죠. 예, 그러면은 성인이 내릴 때, 하차할 때, 뭐 운전석, 조수석 어느 쪽도 좋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렇게 공간, 여유 있는 공간에 내릴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착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르메스 시트의 특징입니다. 다시 뒤로. 참 재밌네. 자, 오늘의 주제 GL 라인 그리고 아르메스 9.0 차량 금액, 물론 부가세 포함입니다면 두 배의 차이가 나는데 정말 사실은 보여드리는 게 많지 않아요. 본 차량에는 빌스테인 승차 개선을 위한 쇼바도 장착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솔랏 방음 세트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 4,900만원짜리 GL 라인을 살 것인가, 아르메스 9.0을 살 것인가, 모두가 구인승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자, 아트원24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그동안 거의 1000대 이상의 4세대 하이리무진을 출고를 했는데 다 담지는 못했어요. GV빵빵빵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공개 댓글에는 그 차량의 금액 그리고 튜닝된 모든 금액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늘 사실만 추구한다고 했죠.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르메스에 관한 자세한 것은 계속 제가 아닌 전문가들이 업로드 할 것이니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